안녕하세요. 신선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깥에 날씨는 춥지만서도 이렇게 하늘에는 구름이 없고요. 아주 밝은 날씨입니다. 이제 과일하고 이렇게 두리안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이렇게 낙서한 스님 오셔가지고요. 함께 이렇게 이제 두리안하고 여기 이제 과일하고 차 함께 마시면서요, 이제 이야기도 나누려고 합니다. 방이 따뜻하게 불을 떼놨습니다. 예, 이제 낙사한 스님 이렇게 모시러 가려고 합니다. 아, 그게 좋는데 애들도 엄마는 10만 원 주면 써버려요. 근데 그 엄마들이 커서 있잖아요. 걔네는 이거 땅은 안 써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한 30년 전부터 그랬어요. 스님은 이따가를 구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소공양이라도 한번 이제 같이 합시다. 두리안, 오늘 우리 드릴 거는 우리는 뭐 오세요. 이제 미역국도 없고요. 신선생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공양 개울 거예요. 네, 그냥 드시지 네, 않습니까? 먹겠습니다. 네. 약간 일로 오시면 약간 저거 조금만 더 때리면 그게 완전 올라오고. 예, 됐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니, 좋은 거잖아. 예. 먼저 드셔요. 예. 선생님 드셔보십시오. 절 주지 않은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있으니. 저도 가만히 이게 주지 않네요. 혹시 그 드세요, 선생님. 우리도 주수식만 하다가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그렇게 해서 지금 40kg대로 떨어졌어요. 아, 고맙다. 예. 몸무게 되는 거 있습니까? 보건소 가서 돼요, 보건소 가서. 어때요, 이번에 맛이죠? 아이고, 아우, 진짜 달콤한데? 예. 아니, 굉장히 좋은 거 보내셨는데. 뭐 서울에서. 예. 아는 집에서. 완전 두리안만 전문적으로 나 계속 사 먹었으니까 저는. 아, 그니까. 아, 얼굴 되게 망가졌다. 어제 영양가 살이 너무 빠져서 영양가 있게 먹으려고 호두를 만원씩 사가지고 호두를 같이 갈았는데 밤새 설사했어요. 호두는 이름 괜찮아. 안 갖는 거예요 이제. 잣도 조심해야 돼. 아유 진짜 막 주스만 먹다가 두리안 먹으니까 막 요순이 여기도 과일도 있어요 스님. 이거 드시고 과일도 드세요. 아 두리안이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제가 출가할 때 나이로 나의 몸으로 완전히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저는 요번에 저 생일날 그 이제 요번에 생일 연세인데 오늘이거든요. 스님 생일? 예.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나도 일찍 왔네. 스님 오늘 유니트리잖아요. 케이크 사다 온 소용이 없어. 아니 그래서 일부러 두리안 먹자고 한 거예요. 안 그럼 안 먹죠. 갈아 먹죠.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라고 보면 돼요. 안전하게 프라하로 가는. 그리고 신선생 생일이 7월 달이거든요. 7월 20일인데 완전 됐다. 이렇게 곧 신선생 생일 때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완성을 목표로 그때는 진짜 엄밀실 딸이요. 양력으로 이사를 해요. 양력. 양력하십니까? 한참 떠야 되죠. 7월 이제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안 드시다 드시니까 어떠세요? 입에 맞으세요? 손님 들어 참 좋아요. 좋아하세요? 단백질이 있으면 단백질 많잖아요. 예, 이건. 손님 딱딱 차를 조금. 안녕하세요, 여기 있잖아. 손님. 진짜요? 신선생님 어떠세요? 예. 처음 드셔요? 아니요. 여기 와서 이제 몇번 먹었죠? 몇번 시켜 예. 먹었죠? 아침에는 안 먹었죠? 예. 비서산에 있을 때가 안 돼요, 그런데. 어릴 때도 안 먹어봤죠? 예. 여기 왔을 때 처음부터 맛있다 하더라고요. 예. 와.
처음 먹은가? 아, 아이스크림 제가 했죠. 아이스크림 예전에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꼭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 맛이더라고요. 아, 맞아, 바닐라. 바나나. 비싸서 못 먹는데, 과일식만 하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래서 요거랑 아보카도를 이제 자주 사 먹진 않는데,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굉장히 미세하다 그러나? 그렇죠. 과일이? 아주 부드럽고. 이거는 굉장히 고급이에요. 고기값보다 비싼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이거 하나입니까? 지금 두 개입니까? 이거 한 박스에 13만원. 이거 지금 잘라 놓은 두 개요. 두 개. 하나가 두 개예요. 지금 이거 하나죠? 예, 요게 거의 5만원어치 온 거예요. 뭐든? 예. 그래도 영양가를 따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속과 산물은 육류를 먹잖아요. 네. 빼고는 있죠. 예. 고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예. 이거 한 끼 식사로 아주. 선생님, 우리 그 낙삼 스님하고 여기 예. 옥종 왔잖아요. 예. 근데 이 화분이 예. 이게 꽃가루락 하네. 벌이 막 옷 털어가지고. 예. 근데 이거 우리 그 주수시 가는데 필요하지 예. 않을까? 예. 한번 맛을 한번 보고 있잖아. 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예. 꽃가루인데. 예. 꽃가루입니다. 밤꽃가루네, 예. 밤꽃가루. 예. 아, 꽃향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그렇지. 꽃가루 향기를 먹는 거네요. 와, 아주 달콤하면서도요. 뭔가 신선하고요. 사장님, 꽃가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좀. 꽃가루가, 뭐, 그야말로 꽃이 이제 피었을 때 벌들이 가지고 오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벌들이 먹을 양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좋으니까 우리가 쏙 빼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벌들이 양쪽 다리 두 개에다가 자기가 꽃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입에서 나온 그 꿀 가지고 경단처럼 만들어서 두 개를 양쪽에 쇼핑백 두 개 들고 오듯이 이렇게 들고 와요. 이렇게 꽃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에 왔을 때. 근데 그것을 저희가 집에 들어가기, 걔네들 집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철조망처럼 저희 몸만 싹 빠져나가게끔 벌들은 빠져 들어가고 그 가지고 온 그 쇼핑백 두 개는 톡 떨어뜨려 가게끔 구조물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채취해서 먹는 건데 이제 거의 진짜 앵벌인 거죠. 거의 자기들이 먹으려고 가져온 거를 저희가 쏙 빼먹고 그리고 오후 한 3시 반쯤 되면 그 설치물을 빼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먹을 게 이제 집 안으로 들여놓고 재워놓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설치를 안 하면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또 과다하게 채워서 이제 꿀을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또 화분이 채운다든지 이제 농부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네. 너무 몸무게가 많이 확 빠졌잖아요. 제가 지금 예. 10kg가 빠진 상태니까 예. 이거 꽃가루를 우리가 한번 사가자. 이거 예. 5만 원이라 하는데 예. 지금 사장님 우리한테 5만 원 이건 하나는 예. 여러 가지 잡꿀이 섞인 거고 예. 이거는 방꿀이라 해. 하나 들고 가자. 오늘 예. 생일날 선물로 받았어요. 예. 그리고 예. 갖고 가서 예. 그거 그럼 우리 다른 거 안 먹어도 되잖아. 예. 뭐 욕심 부릴 필요도 없이 예. 과일 그 주스에다가 요거 하나 톡 예. 집어 야 녹아버려 입안에서 예. 솜사탕 먹지 솜사탕 잘 녹네요. 아이고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네, 요거 우리 가져가요. 예. 이거 먹고 신선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선해야지. 예. 그리고 신선세 예. 계산해. 알았어요. 계좌 써. 예. 신선 계산. 선물로 계좌 써요. 예. 네, 우리 이거 삭 들고 이제 여기서 예. 그 이제 잘 가보겠습니다. 예. 옥종이에요. 혹시나 또 요로 이거 그 꽃가루 분 화분이죠. 예. 필요하신 분 저 승조에다가 연락하면 이렇게 연락해 드릴게요. 화분 예. 사들고 화분 한 개 5만 원인데 하나는 그냥 주셨어요. 그럼 요번에 이제 한 끼는 과일을 예. 갈아먹고요. 예. 화분을요, 꿀에다가 해가지고. 예. 화분을 한번 저녁 때. 예. 한 4-5시에. 예. 한 끼 먹고서 한번 해볼까요? 예. 몸도 조절할 겸. 예, 그렇죠. 그럼 또 새로운 실험과 연구를 하고. 예. 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 계속
시도해보고 몸 상태를 보면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른 가서 화분을 한번 타먹어봐요. 예. 뭐 어디 가려고요? 아, 오늘 그 예. 주스 단식 6일째인데요. 이제 몸무게를 체크하러요. 여기 보건지소에 왔거든요. 몸에 변화는 뭐 어떤 게 일어난 게 있어요? 변화는 일단은 이제 그 과일을 갈아서 먹으니까요. 훨씬 더 편안하고 속이요. 그리고 훨씬 더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근데 6일째인데 우리가 예. 이제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쭉 갈 수 예. 있겠어요? 주수식으로? 예. 예. 충분히 예.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은 몸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과일을 갈아서 주스 형태로 먹으니까요. 이게 이제 몸무게는 계속 빠지지만서도 그 단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몸을 정화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느끼면서 훨씬 더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 심리적으로도 괜찮습니까? 예예. 그 뭐 먹고 싶은 충동은 뭐 일어난 적 있어요? 전혀 뭐 무엇에 뭐 먹고 싶다 이런 그 욕망이나 욕구가 전혀 안 일어나네요. 얼른 갑시다. 예. 올라가 보시죠. 그 뭐 새해 뭐 두 날개와 같다는데 얼마나 빠지는가 한번 봅시다. 예. 주수식 6일째. 8.0. 오. 48.6. 네. 좀 빠졌어요? 예. 48.6. 1kg 빠진 것 같은데? 예. 거의? 이제 오늘 주수단식 6일째인데. 예. 신선생님 같은 경우 시작하기 전보다 몇 kg 정도 빠졌어요? 한 1, 2kg 정도 빠졌는 것 같네요. 그래요? 나는 3kg 정도 빠졌거든요. 우리가 프라나로 가기 전에 몸무게를 어디서 멈출 거냐는 것이 이제 계속 빠질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 주스식 계속 갈 거예요? 예. 뭐 이제 주스식은 가야죠. 그런데 이제 과일을 계속 먹어도요 조금 빠질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좀 주스식은 좀 포만감이 덜 하고요. 그냥 과일을 이렇게 씹어 먹으면요. 약간 포만감이 있거든요. 소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맞아요.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근데 주스식은 바로 장을 통과해가지고, 바로 흡수돼가지고, 이게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효율성으로 봤을 때, 에너지 효율로 봤을 때는 주스식이 훨씬 사실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또 이제 장기가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쪽에 에너지를 안 썼기 때문에 하는데 이래 하다가 또 우선은 뭐 좀 더 빠지면 이제 멈추고요. 이제 뭐 미염이나 죽을 좀 먹고요.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스식을 하면서요. 이렇게 몸을 계속 안정화시키는 이제 그러면은 한 10일 정도는 주스식 하고 예. 이제 한 이틀 정도 예. 미음을 예. 한 2, 3일 먹어갖고 조금 어느 정도 몸을 예. 좀 너무 이제 그게 없으니까 영양분이 예. 좀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예. 팔도 많이 빠졌네. 팔이 힘이 되게 좋았는데 예. 예, 저도 약간 이제 이게 아마 이거 참 이상하네. 이제 근육에 이제 근력량이 있잖아요.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뭐 이제 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단식 기간에 살이 찐다 하는 거, 체중이 늘어난다 하는 거는 단식이 아니거든요. 보통 단식은 살이 빠지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하는데 이제 이게 안전화됐을 때는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 이제 불안전한 상태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실험과 연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구를 해야죠. 예. 일단 이기를 확실하게 불안하로서 한국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뭐 보면 댓글들 보면은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서 나이가 있는데 이제 괜찮겠느냐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프라나 호흡을 하게 되면 완벽한 신체를 가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물질적인 음식을 먹는 보다도 더 좋은 것을 저희는 선택하려고 하죠. 선택의 자유거든요. 내가 오늘은 뭐 짜장면을 먹겠다, 라면을 먹겠다, 빵이나 국수를 먹겠다. 이게 선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프라나 에너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완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뭐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더 나은 선택이랄까요? 아무래도 더 나은 선택을 이제 뭐 가공된 음식보다도 자연적인 음식을 먹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제가 이제 그 욕구가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음식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십수년간 사실은 거의 제가 오염된 걸 먹지 않고 지냈어요. 예. 그리고 초기 영상 보면은 GMO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제 유전자 변이. 변이 같은 거, 예. 그런 이제 제초제를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제가 거부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뭐 고작 해봤자 뭐 어쩌다 가끔 이제 뭐 라면이나 먹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도 제가 끊었죠. 끊고 이제 토마토랑 이제 그런 바나나랑 이런 걸 많이 먹고 이제 채소만 먹다가 찐 선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번에 어쨌든 프라나라는 걸 그냥 애매하고 알고 있었던 아련한 나의 것이 아니었었는데 신 선생의 오므로 인해서 그거를 제가 더 깊게 생각하게 됐고 근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반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 세 달이 넘어가고 주수식으로 오면서 제 몸무게가 거의 이제 10kg, 11kg까지 빠지면서 이제 그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이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계속 가벼운 음식들을 이제 선호하게 됐어요. 더욱더 몸이 이제 그동안 많이 민감해졌죠. 뭐 다른 말로 아마 이 우리가 각 음식에는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그 에너지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공되고 오염된 음식은 기운이 에너지가 다운되거든요. 이게 이제 먹어보면 그래 아주 순수한 자연식 순수한 자연에서 난 야채라든가 과일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프라나는 이 공기 중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 빛인데요.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몸을 정화해야 되고 세포 차원에서 그 다음 이제 이걸 세포 기억을 지워야지만 이제 이 프라나 에너지가 잠시만 원활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그걸 흡수해서요. 이렇게 물질적인 음식을 대체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요. 지금 이제 요즘 그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잤습니까? 이게 문제. 공포심이 있어요. 대중공포. 예. 단체 공포가 일어난다니까. 예. 그래, 우리가 뭔가 아마 이제 감기나 독감에 걸려도 다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면역, 이제 그걸 방어하는 있지 않습니까? 면역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붕괴됐다거나 약한 사람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 이제 감기라든가 독감이 이런 데 해서 희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 아무래도 이제 이런 면역력을 이제 기르려고 하면
올바른 음식, 자연적인 음식, 순수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단식을 해주면 우리 몸은 청소하면서 정화되면서 몸을 강하게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식이 그러니까 면역성을 키우는 것은 아주 오염되지 않는 순선 순선 음식에서만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저도 어제 진짜 정말 짜장면이 생각나더라고. 사람 짜장면에다가 김치 걸쳐서 진짜 한 그릇 먹고 싶었어요.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는. 내 자신이. 제가 안 그래도 스님의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제가 2013년도 14, 15 이때 한참 생채식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대구에 살았는데 도시에 사니까 모든 환경이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원하는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좀 과자를 좋아했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열심히 생채식 하다가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과자라든가 가공식품은 그때 또 자연스럽게 이제 끌려가가지고요 사먹게 되고 반드시 그걸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은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왜 이 음식을 먹었냐고 후회를 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이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는 없거든. 또 후회하고 또 다시 하다가 서서히 이제 유혹에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넘어가지는 예. 않았고요. 도리어 그 순간 넘기니까 속에서 벌써 예. 그 어제는 두리안을 좀 먹었잖아요. 속에서 그걸 소화하고 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네. 오늘의 경과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요.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살은 많이 빠졌어요. 예. 괜찮아요. 저도 좀 얼굴이 순수해져가지고요. 신선생 58kg니까 필수계시죠? 예. 나는 48kg대니까 예. 헬스계 좋죠? 예. 이미 이제 정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선생. 예. 요거 만져봐요, 요거. 손으로 이렇게 떠봐. 이 깨구리 알이다, 지금 나왔지. 아, 그렇네요. 잘 안 잡히네. 이제 폭 떠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떠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서. 예. 이게 다 깨구리 알이야. 이게. 예. 보여요? 예. 보이지? 올챙이 작은 거 있네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여기뿐만 아니야. 예. 저기도 그렇지? 예. 이쪽으로 전부 다 깨구리 알이더라고. 전부 다 깨구리 알이야. 보이죠? 완전히 이제 깨구리판 되겠네요. 깨구리들이 깨구리판. 난리 나요, 이제 좀 있으면.